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제가 오늘 지금 출장을 가야 되는데 바깥에 민노총 데모가 있어갖고 차가 막혀서 여기 오는데도 늦었고 또 갈 때도 과연 기차를 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뭐 문재인이 변함없이 오늘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고 있죠. 한번 보시죠. 문재인이 이제 교황청 미사에서 미사가 특이한 미사예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인데 이런 식의 주제를 걸고 교황청이 미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럽니다. 또한 미사 중간에 또 연설 무대도 하나 줬어요. 그런 경우도 없었고요. 가톨릭하고 굉장히 친한 모양이에요. 지금 정부가. 혹은 지금 교황하고 지금 정부가 굉장히 친한 모양입니다. 그 연설에서 뭐 겉으로 보면 북한 역성들기가 아닌 척하고 들리고 좋은 말만 있는데 실제 내막을 보면 완전히 북한을 역성드는 제 눈에는 진실과 다른 거짓의 그 다름없는 그런 연설을 했어요. 이 연설의 키워드를 보시죠. 우리는 기필코 평화를 이루고 분단을 극복해 낼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하는 일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이제 한반도에서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좀 황당한 얘기냐면 저는 일단 그 평화를 이루고 분단을 극복한다 그랬는데 그 대가가 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6.25 때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김일성이가 적화 통일했으면 소련과 중공의 앞잡이가 돼서 평화스럽죠. 전쟁 없으니까 분단 체제 아니니까 또 분단도 아니죠. 통일이죠. 그러니까 평화와 이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전쟁이냐 평화냐 평화가 좋습니다. 분단이냐 통일이냐 통일이 좋습니다. 저희는 평화와 통일을 추구합니다. 아니 어떤 평화와 어떤 통일이고 거기에 어떤 대가가 수반되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 홀리는 소리예요 이게. 두 번째 여기 보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냉전체제 해체의 그 지름길이라는데 이거 말짱 꽝이거든요. 역사를 보자고요. 소련과 미국 사이의 냉전체제가 소련과 미국 사이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소련과 미국 사이의 냉전체제 해체는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함으로써 왔어요. 즉 다시 말해서 평양의 사교체제가 붕괴하기 전에는 냉전체제가 이 대립체제가 분단체제가 해체될 수가 없다고요. 이게 마치 지구 최악, 인류 최악의 전체주의 대량학살 사교체제에 대해서 협정 맺고 선언하면은 이 대립체제가 없어질 것 같다. 이게 집안 보물을 들어다 엿박과 먹잔 소리죠. 아니,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신은 바로 저 흉악한 애들과 대립하는 데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 흉악한 애들하고 협정 맺고 얼싸 안고 좋다 좋다 하면 우린 뭐가 되냐고. 우리도 흉악하면 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당에서 성스러운 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 귀에는 저 카톨릭 뭐 영세 받았었는데 제 귀에는 이게 독신, 블래스퍼미로 신에 대한 모독으로 들린다고요. 그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특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이 연설문 보고 카톨릭 신도 여러분들은 울으셔야 돼. 울으셔야 된다니까. 신부도 울어야 되고 수녀도 울어야 되고 수사도 울어야 돼. 그거 울지 않고 아 우리 대통령님 바티칸 성당에서 연설하셨습니다. 골이 빈 거죠. 신앙 내다 버리세요. 하긴 버릴 신앙도 없겠다. 버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거 보고서 박수치는 카톨릭 신자라는 건 이미 신앙인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눈에 뭐가 씌운 거예요. 이거는. 자, 더 웃기는 건 뭐냐면요. 제가 어느 정치인이 선거 때는 아니고 선거 때죠. 선거 때 어느 인터넷 TV에서 나와서 사실은 어느 교육감 후보가 성경을 인용하길래 제가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성경 인용하지 마세요. 그 선출직에 계신 분이 그 함부로 성경 인용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 연설 중에 시편, 쌈이라 그러죠. PSALM, 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프로버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성경 인용한 거 저는 못 봤거든요. 유명한 연설 중엔. 이 성경 인용은 감히 정치인이 하는 연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개싸가지 없는 짓이라고요. 왜냐? 정치는 세속에 관한 거잖아요. 성경은 영원에 관한 것이고 영혼과 영원에 관한 것이고 종교 경전이니까. 예를 들면 자 그리고 그 내용도 전혀 안 맞아요. 자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 시편에 나오는 아주 멋있는 말이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 하는 대북 정책 어디에 진실과 정의가 어딨죠? 진실은 쟤들이 인류 최악의 인류 최후의 대량살살 전체주의 체제라는 게 진실 아니에요? 진실은 쟤들이 겁대가리 없이 핵과 미사일로 중무장하고 세계 질서에 대해서 도발하고 있다는 게 진실 아니에요? 그 진실 문재인 정책에 단 한 번이라도 언급된 적 있나? 없잖아요. 근데 왜 성당에 가서 그것도 바티칸에 있는 성당에 가서 저의 방식을 따르면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냐고. 왜 그것도 성경 말씀을 빌려서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출 거다. 이것도 웃기는 소리죠. 정의요? 그 금수산 공장 폭파해버리고 거기에 있는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미라 끌어내서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량학살 체제에 책임이 있는 인간, 수많은 인간의 고문과 처형과 기아, 굶주림, 아사, 여기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갖다가 국제 특별 법정에 세워가지고 처벌하는 게 정의죠. 문재인 정책에서 그런 거 한 번이라도 언급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 가서 감히 시편을 인용해서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는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이거는 종교에 대한 모독이고요. 성경에 대한 모독이고요. 가톨릭에 대한 모독이고요. 바티칸 성당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거 끔찍한 얘기라고요. 내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조지 오웰이 쓴 소설 1984 제2부 제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평화성의 임무는 전쟁이고 그 전체주의 체제나 어떤 사기질 잘 치는 체제의 그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Ministry of Peace. 평화부, 평화성의 임무는 전쟁이고 법무성, Ministry of Justice, 그러니까 정의를 구현하는 부서. 그 서양 그 언어에서 정의라 그러면 사법 정의를 뜻해요. 사법 정의부의 임무는 숙청이며 국민 사랑부, Ministry of Love의 임무는 고문이고 복지부, Ministry of 이게 Fluence인가 그래요. 풍요. 풍요부서의 임무는 굶겨 죽이기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 거짓말로 세뇌를 하는 그러한 정치체제를 그린다고요. 소설 1984가 조지 오웰의. 아니 성당에 가서 이렇게 진실이 아닌 얘기를 성경인용해서 블라블라블라 말만 멋있게 떠들면 이게 생 거짓말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생 거짓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냉전체제 해체요. 그게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냉전체제 해체는 소련과 미국 간의 냉전체제 해체, 동구권의 붕괴, 소련의 붕괴에 의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구권과 소련이 왜 붕괴했냐? 이유는 두 개예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시장 속에서 고속발전해서 풍요를 달성하는 모습을 동구소련 사람들한테 보여줬다고요. 특히 이 사람들이 88 서울올림픽에 와서 보고 기겁을 했어요. 그래서 동구의 그 민주화운동이 더 활발해져가지고 드디어 89년에 처음 무너진 게 독일이고 그 다음에 폴란드가 무너져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2년 후에 딱 2년 후에 소련이 무너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성취가 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거기에 공산당 상류층으로 하여금 아 이거 뭐 공산 체제 유지할 거 없이 우리가 국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가면서 거기서 부패한 상류층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요. 더 이상 여기 와서 보고 놀래갖고 어떻게 사회주의는 더 해볼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성취가 사회 동구권 및 소련 붕괴를 그전에는 등소평과 월남의 도의무의를 촉발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레이건의 압박과 무한 군비 경쟁이 소련으로 하여금 거의 빈사상태에 이르게 만들었다고요. 레이건의 8년 동안 그걸 했단 말이에요. 이걸로 군사 압박과 무한 군비 경쟁과 미국 레이건 정부의 무한 압박과 무한 군비 경쟁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번영 이 두 개가 냉전 체제 즉 소련과 미국 사이의 냉전 체제를 종식시킨 쌍발 엔진이에요. 아니 그러면 바티칸 가면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야지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왜 거짓말해요? 어떻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냉전이 해체된다고 말을 하냐고요. 만약에 진짜로 어떤 냉전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해체될 것 같으면 문재인은 노벨상을 천 번을, 노벨 평화상을 천 번 받아야 돼요. 천 번. 만 번 받아야 돼요. 우리 좀 거짓말 좀 하고 삽시다. 하지 말고 삽시다. 거짓말 하더라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인 바티칸 교회에 가서는 거짓말 하지 말고 삽시다. 바티칸 교회에 가서 거짓말 하더라도 성경을 인용해서 거짓말하고 살지 맙시다.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문재인이 이렇게 헛짓을 하던 말든 지구는 돌죠. 바로 그 시점에 터키가 이게 거의 굴복한 것 같거든요. 혹은 미국 연맥이기라고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굴복의 편에 꼽아요. 하나는 목사를 석방했고 둘은 사우디의 망명 언론인 카쇼기가 터키 주재 사우디 영사관 들어갔다가 고문 살해당한 사건을 터키가 조사해가지고 정보를 이제 미국에 제공할 판이에요. 이 사우디 왕세자 이제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 사우디 왕세자가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인물이에요. 표면으로는 자유화예요. 이 사람이 사우디가 여성 운전 못하게 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1, 2년 전에 사우디 여성이 차를 몰고 다니게 만들었어요. 그런 몇 가지 자유화 조치를 취했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철권이에요. 이런 철권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개무식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의 나라 땅에 있는 자기 영사관에서 영사 업무를 보러 들어온 사우디 자국 시민, 그것도 망명상태, 준망명상태의 자국 시민을 영사관 지하실에 끌고 가가지고 손가락 자르는 고문질하고 죽인 다음에 시체 토막 쳐가지고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끔찍한 일이죠. 이게 이 시스템이 뭔가가 깊게 병들어 있으니까 이런 말 할 거 아니야. 미국 상원의 상원의 법사위원장, 린즈 그레이엄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우디 왕세자는 물러나야 된다. 이 독극물 같은 존재다. This toxic guy has to go.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 사우디 왕세자 이번에 이거 다 불거지고 나면 물러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터키가 이렇게 이제 그 서방과 다시 미국과 다시 이렇게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가 추진해왔던 러시아 터키 이란을 연결하는 삼각축이 아마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 구조, 이거 작지만 굉장히 그 사람들 그 정서를 자극하는 견제구거든요. UNU. 이게 뭐냐면, United Postal, 아, Postal Service Union인가 그래요. 이게. 아, United Postal Service Union.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 우체국끼리 맺은 조약이에요. 이 조약은 현재는 유엔이 소관하고 있지만 그 이행 여부를 실제로 만들어진 게는 1874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14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조약이 그동안 뭐 보강되고 유엔 아래서 개정되고 이 과정 속에서 여기에 뭐 무슨 항목이 있냐면 개도국에서
그 개도국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선진국으로 보내는 2kg 남짓한 작은 소포, 2kg 남짓까지를 맥시멈 무게로 삼는 작은 소포에 대해서 선진국은 그 자기 나라 소포를 이제 접수를 하면은 선진국 국내에다가 이제 배송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배송 비용을 할인해줘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다고요. 그래서 중국이 요 개도국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저기 전자상거래 해가지고 미국 사람이 사면 중국에서 물건이 오잖아요. 건너오잖아요. 건너오면 미국 안에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이 미국 안에 배송비가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이 조항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연간 한 2천억 손해를 봐요. 미국의 그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포스타 서비스죠. USPS. 미국 우리말로 하면 미국 최신부죠. 미국 최신부가 연간 2천억 원 정도 손해를 본다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물건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배송비가 싸지니까.